지식 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추천하는 2014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여덟 번째로 1913년 세기의 여름을 소개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에 의하면 우리가 20세기라고 부르는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부터 소련이 붕괴한 1991년까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시간의 시작점을 1913년으로 상정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시작인 1913년, 유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독일의 저술가인 플로리안 일리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드라마틱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1913년 1월 1일 0시 1초, 캄캄한 밤에 총성이 울립니다. 체포된 사람은 12살 흑인 소년 루이 암스트롱. 그는 훗날 아주 멋진 음악가로 변신하지요. 그리고 1913년 1월의 어느 날, 34살의 한 사내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빈 북부역에 도착합니다. 레닌에게서 위조 여권을 받아든 이 사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이름은 스탈린이다. 이오시프 스탈린. 저자는 문득 이런 궁금증도 털어놓습니다. 병이 났다는 릴케는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 걸까? 로댕과 헤어진 까미우 클로델은 정신병원에 갇히고 1913년 12월 31일에는 작가 슈니츌러가 하루 종일 불안했다는 일기를 씁니다. 제국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기술 발전은 속도를 더해가며 모더니즘이 예술의 전통 개념을 뒤엎어버린 해인 1913년 유럽. 여름 휴가철에 편안하게 하지만 제법 인문학적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괜찮은 책 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 나갑니다. 역사학자들이 현재라고 부르는 시간은 몇 년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정답을 참여 마당에 올려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 플로리안 일리스의 1913년 세기의 여름입니다.